지금 제가 여차 말하고 있죠? 하도 지금 유튜브 댓글에 와 이런 유언 비어 터뜨리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구독자 많은 사람으로서 네가 한 말에 책임을 져라. 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다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난 지금 중국 관방 왕잔, 중국 정부 사이트에 올라온 얘기를 그대로 읽어드리고 있는 것뿐이야. 중국 인민일보에서 나온 그 기사를 그대로 읽고 전달해드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왜 내가 이 짓을 하냐? 이런 기사들이 한국에서 뉴스화시켜서 이렇게 뜨려면 오래 기다려야 돼. 빨라도 내일 나와. 정부 사이트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자, 1월 26일 全国各级财政以下达疫情防控补助资金. 자, 전국 각급의 그 재정 관련된 그 조직에서 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그 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얼마를 책정했냐? 총 얼마를 쏟아붓기로 했냐? 중국 돈으로 112억 위엔을 쏟아붓기로 했어요. 112억이면요 여러분들 한국 돈으로 1조 7천억, 1조 8천억에 가깝습니다. 1조 8천억을 여기에 이제 투입을 한다 그랬는데, 그런데 왜 아직도 우한에서는, 아직도 후베이에서는 의료 관련 물품이, 보급품이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진짜? 아, 그리고 지금 계속 우한에서 500만 명 지금 나간 거 아시죠? 다들 아시죠? 저 그것도 이제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 DM도 보내고 메일도 오고 여러 가지 경로를 막 쪽지 와가지고 물어보는데, 지금 내 가족이 베이징에 있는데 괜찮냐? 내 가족이 지금 심양에 있는데 괜찮냐? 내 가족이 지금 어디 있는데 괜찮냐? 나한테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이 500만 명이 중국 어느 지역으로 다 분산됐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중국의 이게 기사로 뜬 이 나온 기사예요. 그리고 위챗으로 다들 지금 돌려보고 있습니다. 뭐 거기는 비행기 통계도 있고 대중교통, 육로 통계, 그 다음에 하늘길 통계, 이게 다 있어요. 중국에 가족이 계시는 분들, 지인이 계시는 분들은 요 자료를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계속 요 얘기를 하자면, 지금 중국에서 112억 위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1조 8천억 정도의 돈을 투입을 했다고 지금 기사가 나왔고요.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에서 나온 기사네요, 그죠? 근데 여기 댓글들이 지금 중국의 민심을 지금 나타내는 이런 댓글인데, 자, 그냥 저는 지금 어디 있는 내가 무슨 기사를 만들어내가지고 내가 무슨 거짓을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다 통계잖아. 이게 그냥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댓글이 17,768개가 달려있고, 베스트 댓글이 좋아요가 95,700개가 달려있어요. 그 베스트 댓글이 뭐냐? 미샹샹, 웨이러지거, 치예웨이더. 욕인 것 같아. 무슨 샤비라 뭐라 그랬나? 마더 자이 빠이거 이. 이게 베스트 댓글인데 이 뜻이 뭐냐? 아이 빨 진짜 야생동물 먹는 그 몇 명 때문에 나라에서 100억 써야 돼? 뭐 이런 댓글이야. 이 댓글이 지금 베스트 댓글이에요. 좋아요가 9만 5천 개가 달려있어. 그리고 두 번째 베스트 댓글 좋아요가 5만 6천 개. 이게 여러분들 관방왕, 중국 사이트, 중국 정부 사이트. 그 다음 댓글이 为了一时口欢还要多少人买单. 한순간의 입의 그 쾌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니들 위해서 계산을 해야 되냐. 이게 두 번째 베스트 댓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베스트 댓글이 이거예요. 明明这钱可以用来做别的现在却要全中国为贪食者买单. 원래 이 돈은 다른 데 쓸 수 있었는데, 야 1조 8천억이야. 뭘 해도 뭘 해도 해. 그런데 지금은 중국의 그런 입탐이 심한 새끼들 때문에 우리가 걔네들 위해서 돈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때 새로운 뉴스 한 개가 나오죠. 지금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뉴스들인데, 그 중에서 내가 진짜 중요한 거 몇 개만 뽑았어요. 중국 정부에서 뭘 막았느냐? 야생 동물을 먹는 거를 막았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 야생 동물 먹는 거를 막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들 지금 반응이
지금 댓글 그대로 이제 와서 이런 반응일 수도 있고, 아 그래도 막기는 막았네. 그래 진작 막았어야지. 이런 반응도 있고, 아 너무 늦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 기사 제가 아직 다 덜 읽었어요. 중국 정부 뭐 여기는 뭐 시장 监管总局 뭐 시장 관리하는 그쪽 총국, 그다음에 농예 농촌부 농업 농촌부, 그다음에 고예 고자린草局 국가 임초국 뭐 아무튼 다 중국의 국가 기업들이야. 국가 부서들인데 거기서 이제 야생동물 교역 금지, 그러니까 야생동물 사고 파는 거를 금지를 했대. 금지를 했는데 이런 게 들어가 있어. 이징 제추 기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바이러스 해제될 때까지만이야. 이 바이러스 상태가 호전이 되고 해제될 때까지만. 이 뜻은 즉 이제 이게 지나가고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면, 아 그건 뭐 야생 예외라 하거든요. 중국에서는 그런 야생 동물들을 예외라고 합니다. 예는 야생할 때 야자, 외는 미, 풍미할 때 미자. 그러니까 야미죠, 야미. 이 야미를, 이 예외를, 이 상황이 지나면 또 다시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까? 솔직히 전 그렇게 생각해. 아 이거는 내가 진짜, 이거는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고, 이건 제가 당당하게 진짜 제 생각을 말해볼게요. 사스 이후로 그런 야생동물 먹거리는 이미 금지시켰어야 됐어. 2003년 사스 이후에. 그런데 그동안 계속 먹어왔다는 거 아니야. 그동안 계속 먹어왔다는 거 아니야. 어? 27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그 역사 그 비극을 다시 한번 지금 재현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아니야 그거 야생동물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나온 게 아니래. 지금 여러분들 또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뉴스를 보셨겠지만 우한에는 아주 높은 위험 등급의 바이러스를 다루는 연구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바이러스가 유출이 된 거를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그거를 지금 막으려고 박쥐 쪽으로 이렇게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이런 기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외신에서. 미국이고 뭐 여기저기 외신에서 지금 그런 추측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어디까지? 추측이잖아요. 그죠? 추측되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지 맙시다. 추측이지만 중국 정부에서는 확실히 지금 말했어. 박쥐. 과일 박쥐에서 그 바이러스가 나왔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라고 아직도 지금 여기 적어 있잖아. 그럼 우리 그 얘기를 해봅시다. 그 얘기를 하자고. 그럼 그런 야생동물에서 그런 바이러스가 나오면 2003년 그때 이미 이거 야생동물 이거 먹는 거 이걸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직까지 17년 동안 그걸 먹고 있었다는 게 그게 참 놀라워. 아 그리고 여러분들 1월 28일 8시 15분 소식이에요. 베이징 시간 기준으로. 와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야 접촉으로 인해서 전파가 된다고 합니다. 접촉으로 인해서 전파가 된대요. 이게 지금 인민일보 1월 28일 8시 15분에 뜬 기사에. 호흡기는 당연인데 접촉이면 이게 접촉이 무슨 뜻을 할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바이러스 보균자고 바이러스 비보균자면 악수를 했을 때 그게 전염이 될까? 아니면 이건 무슨 접촉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잠복 기간이 3일부터 7일이래요. 잠복 기간이 3일부터 7일이고 제일 길어도 14일을 초과하진 않는데, 그리고 잠복기에도 바이러스 보균자인데 아무 증상이 없을 수도 있대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 아무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도 전염은 된답니다. 이게 오늘 아침 기사예요. 그리고 아침 기사 이런 기사도 있네요. 아 얼마 전에 그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요번에 이 바이러스는 50대 60대 이상으로 많이 전염이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요 기사가 나왔네요. 그거 정정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모든 연령에 상관없이 다 전염이 빠르다고 합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모든 연령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요것도 이제 오늘 아침 뉴스인데,
아 그렇지 그렇지. 이것도 진짜 이제 와서야. 자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 중국의 설은 아주 중국에서는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그 설을 위해서 1년 동안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 설에는 이제 여행을 가기 위해 자기한테 보상을 주기 위해 이렇게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미리미리 이 설날의 여행을 예약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약해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요번에 바이러스가 터졌잖아요. 바이러스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여행을 떠나고 중국에서 세계 여행으로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그 중에 대부분 이유가 요런 이유가 아마 되게 많을 거야. 돈을 이미 다 내놨는데 환불이 안 되니까 돈이 아까울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걸 봐서라도 일단 그래도 가자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있었을 겁니다. 인정합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전 무조건 있었다고 봐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 이 지금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지금 시간이 엄청 지난 오늘 아침에 이런 기사가 떴네요. 1월 28일 전에 산 항공 티켓들 싹 다 무료로 환불 처리해드립니다. 이거는 중국 법적으로 정한 거예요. 절대로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되고 무조건으로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환불해줘라. 1월 28일 전에 산 모든 항공 티켓에 대해서 전액 환불해줘라. 근데 이게 오늘 기사가 떴어요. 오늘. 1월 28일 전에, 그러니까 오늘 전에 산 티켓들, 오늘 전에 산 티켓들 뭐 하자는 거죠? 이미 다 갔는데 뭐 하자는 거죠? 진짜? 뭐 하자는 거죠? 숙박비는, 숙박비 얘기는 없어요. 만약에 이 기사가 터지자마자 미리 이 얘기를 했다면 그럼 그 사람들 안 떠났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안 떠나고 뭐 탈출도 없었고 그럼 미리미리 다들 자 이번 설에는 우리 집에서 있자 하고 미리 이거 사태를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이런 조치를 취해. 발표를 오늘 1월 28일 6시 44분에 했어요. 아침 6시 44분. 지금 제가 여차 말하고 있죠? 하도 지금 유튜브 댓글에 와 이런 유언비어 터뜨리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구독자 많은 사람으로서 네가 한 말에 책임을 져라. 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다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난 지금 중국 관방 왕잔, 중국 정부 사이트에 올라온 얘기를 그대로 읽어드리고 있는 것뿐이야. 중국 인민일보에서 나온 그 기사를 그대로 읽고 전달해드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왜 내가 이 짓을 하냐? 이런 기사들이 한국에서 뉴스화시켜서 이렇게 뜨려면 오래 기다려야 돼. 빨라도 내일 나와. 늦으면 더 기다려야 되고. 내가 한국으로 지금 인천공항으로 우한 사람이 6,000명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 내가 한 다음 그 다다음 날에서야 기사화 됐어요. 그 다다음 날에서야 네이버에 기사 떼고 떴어. 그래가지고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이런 게 아닌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일찍 알면 여러분들이 일찍 예방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일찍 예방하면 우리가 다 좋은 거 아니야. 다들 건강해지고 다들 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뭐 나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다 이게 대한민국 사람을 떠나가지고 이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도 좀 이 바이러스에서 좀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짓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뭐 이거 다 오늘 아침에 기사들이고 오늘 아침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신신관종병도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신신관종병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배정시간이 사스短.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배로 늘어나는 시간이 사스보다 짧다. 이게 뭐냐? 인지 전파 능력 평균이 이거 병인 능够 전染 2到3个人. 자, 보통 이게 전파력이 환자 한 명이 보통 두 명에서 세 명한테까지 전염을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사스는 9일 정도 지나야 이 바이러스가 두 배로 증가를 한대. 하지만 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6에서 7일 정도면 이미 두 배로 증가를 한대요. 근데 여기서도 내가 지금 제기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그냥 제기하는 질문이에요. 나도 궁금해서 그래. 자, 한 사람당 두세 명한테 전파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게 뭐예요? 그럼 한 사람이 세 명한테 전파를 하면 그럼 이제 이 사람 더 이상 전파력이 없는 건가? 이게 무슨 세월이죠? 나는 솔직히 의료 쪽 사람이 아니니까 도저히 진짜 몰라서 그래. 예를 들어서 내가 보균자야. 그럼 세 명한테 전파를 해. 그럼 난 오케이. 나 이제 더 이상 전파 안 한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죠? 나도 진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난 이해가 안 가.
그냥 지금 그럼 환자 한 명당 평균적으로 두세 명한테 전파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뭐지? 나 이게 무슨 말이지 진짜? 그냥 평균적이라는 건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럼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중국 사이트에는 지금 확진 환자가 약 5천 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얘기를 따르면 그럼 지금 확진 환자가 한 15,000 명으로 추정을 해도 된다 뭐 이런 뜻입니까? 참 기사들 애매모호하겠어 진짜. 그럼 또 다시 돌아와서 물어보는 얘기가 난 또 그게 궁금해. 그럼 우한성에서는 왜 병상, 침대 자리, 환자 침대 자리,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자리 를 10만 개를 만들라고 하는 거죠? 돈이 남아 돌아서 그런가? 아니면 미리 예방을 해두는 건가? 저는 진짜 전 중국에서 16년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방송하러 중국에 자주 가. 이때까지도 가왔고 난 그 누구보다 지금 중국이 아무 탈 없었으면 좋겠어. 왜냐? 중국이 아무 탈 없어야 내가 가서 또 방송도 하고 어? 호구도 먹고 하지. 많은 지금 심지어 나는 많은 중국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댓글을 달더라고. 너는 지금 중국을 파괴하고 있다. 내가 중국을 파괴한다고요? 내가 뭔 힘으로? 이런 얘기 있어. 중국을 깎아내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엄청 많았어. 내가 중국을 깎아내린다고요? 난 그냥 중국의 정부 사이트에서 나온 그냥 이런 기사들만 얘기해 줄 뿐이야. 이게 깎아내리는 겁니까 이게? 그럼 중국에서 탈출하는 중국 사람들은 뭔데? 아 그거는 그럼 뭐 애국자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중국을 더 깎아내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는 얘기인데 저도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닌커신치요 부커신치우. 있다고 믿는 게 훨씬 낫지 없다고 믿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있다고 믿는 게 훨씬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의 여러분들 텐센트 알죠? 텐센트 덩슌이라는 중국이 뭐 대기업이죠. 뭐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덩슌 뉴스라는 게 있어요. 그 어플도 있고 이건 뭐 다 다운받을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 덩슌 뉴스라는 게 있는데 그 텐센트 뉴스에 2020년 1월 26일에 이게 중국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떴는데 이렇게 떴어. 전국 확진자 15,701명 그 다음에 의심자 8,350 그 다음에 치유된 사람 49명 그 다음에 사망인 2,577명 이게 이렇게 떴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게 뉴스가 나오자마자 좀 지난 후에 이게 바로 내려갔어요. 이게 바로 내려갔대요. 이게 바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중국 정부 사이트의 수치 요걸로 지금 교체가 된 상황이래요. 확진자 4,547명, 의심 6,973명, 사망 106명, 치유된 사람 61명. 근데 이게 지금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있는데 진짜 저는 정말 진심으로 이게 진짜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전 정말 진심으로 이게 진짜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정말 이게 가짜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마음 아픈 뉴스가 한 게 올라왔는데 진짜 이 영상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한이에요. 이게 우한의 아파트야. 이게 우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한에서 또 이런 많이 위챗에 글들이 올라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로 했대. 우한에 있는 사람들 힘내자 해가지고 시간을 맞췄대요. 몇 시 되면 우리 다 같이 이 베란다로 나와가지고 우한 짜요를 우리가 몇 번 외치자. 아까 짜요 짜요 이거 나오죠. 그냥 우한 화이팅 하자. 우한 짜요. 이 짜요 화이팅 하자. 짜요가 화이팅이란 뜻입니다. 굉장히 마음 아파요. 이 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저도 진짜 우한 화이팅입니다. 진짜 우한에 지금 갇혀있는 사람들 진짜 화이팅이에요. 정말로 진짜 눈물 나는 거야. 진짜 우한 화이팅인데 근데 이 기사가 뜬 후에 몇몇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우한 사람들이 그렇게 다 같이 나와서 그 다음에 우한 짜요를 외쳤잖아요.
진짜 지금 우한 화이팅은 전 세계에서 지금 우한 화이팅이라고 힘을 내라고 지금 전 세계에서 다 이 응원을 보내고 있는데 과연 이 우한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 우한 사람들은 이렇게 목 놓아 부를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무튼 지금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는데 우한에서 500만 명이 이제 탈출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본 게 그러니까 댓글도 그렇고 뭐 채팅창도 그렇고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봤어. 지금 내 가족이 어디 있는데 안전한가요? 지금 내 가족 중국 어디 있는데 안전한가요? 지금 내 가족 근데 그건 나도 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 저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그 500만 명이 어디로 갔느냐 이 자료는 나와 있어요. 이게 통계가 나왔어요. 이게 제목이 이거예요. 리카이 우한의 500多万人都去了哪里? 大数据告诉你. 우한을 떠난 500만 명은 다들 어디로 갔냐? 빅데이터가 알려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국제 데이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제적으로 이거 우한에서 간 사람들이 일단 뭐 1위가 뭐 싱가포르였고 근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1위가 태국이에요. 태국이 푸켓이랑 뭐 저쪽 뭐 방콕이랑 이렇게 다 합치면 그 수가 2만 명이 넘더라고. 일단 태국이 제일 많이 왔어. 그 다음에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 확진 환자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죠? 인천은 이제 6,500명 정도 들어간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 보면 500만 명이 다 어디 갔냐라고 했을 때 일단 여러 가지 도시가 있는데 우한에서 인구 유입이 제일 큰 도시가 신양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1.54%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우한 사람이 500만 명 중에서 제일 많이 유입된 게 이 도시가 1.54%고 그 다음에 중칭이 우한 인구의 1.4%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난양이라는 남양이 1.13%. 그러니까 우한 500만 명 인구 중에 제일 많이 인구가 유입된 도시 탑 10이 마디엔, 광저우, 저우코, 베이징, 상추, 深圳, 창사. 이쪽이 탑 10에 들어간 도시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일 많이 유입된 게 1.5%인데 500만 명 중에서 1%면 5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1.5%면 7만 5천 명 되겠네요. 제일 많은 게 7만 5천 명이야. 그럼 이 500만 명이 얼마나 골고루 분산이 됐다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이 우한 500만 명 인구가 유입된 탑 10의 그 도시가 10개인데 다 그냥 1%대로 예상을 해봅시다. 그럼 이 10개 도시에 5만 명, 5만 명, 5만 명 정도 해가지고 그냥 한 50만 명이 지금 나온 거. 나머지 450만 명 그러면 진짜 정말 골고루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 그리고 여기 요 통계가 있네요. 우한에서 1월 10일부터 1월 22일 그러니까 설날 때 이렇게 많은 우한 사람들이 계속 이동을 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총 합쳐가지고 500명인데 그 중에 60 내지 70%는 후베이성이 일단 제일 많고 후베이가 이제 우한의 그 성이잖아요. 그렇죠? 후베이성이 60, 70% 후베이성으로 60, 70% 사람들이 후베이성으로 갔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허난성 그 다음에 후난성 안회성 중칭시 장시성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로 따졌을 때면 후베이에 있는 도시 외에 그러니까 우한이 있는 그 근처 그 후베이성 안에 있는 도시 외에 제일 많이 간 도시들은 신양, 중칭, 장사, 베이징, 상하이 정조 이 몇 개 도시에 유입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한의 공항에서 나간 사람들 수예요. 공항에서만 베이징으로 65,853명 갔어요. 베이징이 제일 많아요 지금. 그 다음이 광저우 바이윈이라는 곳이 55,900명. 이거를 제가 왜 읽어드리냐면 지금 지인들이나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지금 중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도 이 통계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걸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두가
54,500명, 하이코우 48,500명, 쿤밍 44,700명, 샤암은 39,000명, 深圳 심천이죠? 38,000명, 상하이 31,000명. 이게 다 공항, 이거는 공항만 통계한 거예요. 공항만. 산야 31,000명, 난닝 29,000명, 칭다오. 칭다오 아죠? 28,000명. 칭다오 여기 한국 사람 많은데. 아, 잠깐만. 상하이는 아이고. 상하이는 공항이 두 개 있어. 한 개는 상하이 홍차오가 31,800명이고 상하이 푸둥은 26,000명. 그러니까 상하이 총 합치면 57,000명, 58,000명 들어갔네. 상하이에 한국 사람들 많은데. 그리고 상하이는 육로로도 엄청 많이 들어갔을 텐데. 중칭 24,000명, 티엔진 22,000명, 란저우 22,000명, 항저우 21,000명, 후저우 17,000명, 하얼빈 17,000명, 주하이 15,000명, 우루무치 14,000명, 쨘저우 14,000명, 타이완 13,000명. 그 다음으로도 많은 도시들이 있어. 요건 이제 다 만 명 이하로 내려가지만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이 있는 주요 도시들은 이제 말을 다 한 것 같아요. 유명 도시들은. 아, 그 다음에 홍콩 7,000명, 마카오 6,000명, 타이페이 3,600명, 가오슝 2,700명, 타이베이 숭산 1,100명. 그러니까 타이베이는 좀 총 합쳐가지고 5,000명 가까이 되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방면 이건 제가 얘기해줬죠. 태국 수완 납품 11,000명. 그 다음에 뭐 싱가포르, 이건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여기 인천 6,430명 있네. 6,430명. 인천 6,430명입니다. 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 여러분들 즐겨찾기 해놓으세요. 여러분들 즐겨찾기, 그래도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생명에 관한 거잖아. 정말 생명이 중요하고 정말 이 지금 독감에 지금 모두 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제가 매일 새로 올라오는 이런 뉴스들 제가 바로바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500만 명 중에 6,400이면 우리나라에 적게 온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데, 자, 지금 싱가포르에 거의 만 명이 들어갔죠, 그죠? 싱가포르에 만 명 들어갔는데 지금 확진 환자 얼마 나왔죠? 싱가포르 몇 명 나왔죠? 그리고 태국에 2만 명 들어갔는데 태국 지금 확진 환자 14명이야. 언제 이렇게 늘었지? 태국 확진 환자 14명이에요. 요런 비율로 계산해보면 한국의 확진 환자가 아직 얼마나 더 나올 수 있을까 이거죠. 그리고 그날 그 확진 환자 받은 그분 있잖아. 확진 받은 그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돌아다닌 곳이 많고 진짜 밀착 접촉해서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났던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조건 관심을 가져요. 이거 관심 가져서 안 좋은 거 없잖아. 다들 안전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무조건 조심하세요. 잠깐만, 이거. 이거 제가 다녔던 학교에, 야, 이거는 대학 최초인 것 같은데? 역시. 제가 졸업한 대학교, 베이징 사범대학교에, 베시다 카이통 이징실리 지지러신. 바이러스 관련 심리 상담 라인을 오픈을 했대요. 징슈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기분이 굉장히 우울하거나 아니면 지금 굉장히 지금 불안정 상태인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을 해준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뭐 좋은 기사도 있어요. 오늘 밤 전까지 6천 명의 의료 지원을 후베이로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밤이 지나가기 전까지 6천 명의 의료진을 후베이로 투입을 한다는 기사도 지금 올라왔네요. 여러분들 뭐 저한테 뭐 제보하실 거나 뭐 알려주실 거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제보를 주세요. 이메일. 그래도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추천과 즐겨찾기는 꼭 해놓으세요. 지금 이 바이러스가 이 상황이 언제까지 안정될지 진정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봐서는 지금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데 계속 최신 뉴스를 제일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 중국 정부 사이트의 소식이라도 좋고 아니면 뭐 외신의 소식이든 어디서 돌고 있는 소식이든
뭐 제가 빨리빨리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우한 폐렴 관련 최신 소식들은 여기까지예요.